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일차 파워포인트를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든 보여드릴 파워포인트는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공개 수업을 할때 사용할 파워포인트인데, 이 파워포인트 만드는 작업들을 한번 따라해 보면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하기에는 오래 걸려서요. 6일차와 7일차 나눠서 할 텐데요. 오늘은 앞에 한 3페이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그 뒷부분에, 그리고 만약에 또 시간이 모자라면 그 다음 시간까지도 해서 쭉 완성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떻게 2단계 초급 PPT가 완성이 됐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개 수업 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 우리 어머님들이 아직 오시기 전에 이렇게 미리 틀어놓는 거죠. 아이들 연습도 시킬 겸 선생님이 안으로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는 이렇게 이 장면을 띄워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개 수업하기 한 5분 전부터는 이렇게 공개 수업 어떤 걸할 거다는 것을 이렇게 미리 띄워놔서 2단계 초급 공개 수업이다. 또 이제 팀의 이름은 MS이스트 팀이다. 이런 것들을 한 공개 수업 한 5분 전부터 틀어놓습니다. 네, 틀어놓고 어머님들이 이제 오시면 이제 자리 정돈을 하고 우리 학생들 나와서 앉아 계세요 하고서 앉아 있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개 수업을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인사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개 수업의 진행 순서를, 목차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학생들마다 발표를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림 묘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 2단계 중급에 대해서 다음 단계인 2단계 중급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아마 6일차 저희가 보여드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는, 자, 김서연 학생이 자기소개하고 우리 신아린 학생이 옆에서 통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다현이 학생, 규리 학생이 통역하고요. 신아린 학생이 때 서연이 학생이 통역을 하고, 자, 규리 학생한테 다현이 학생이 통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 보시면 1, 2, 3, 4 이렇게 순서가 짝이 변한 걸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개인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가위바위보라든지 뭘 해서 순서를 정하면 그 학생이 먼저 발표하는 겁니다. 이 차례대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학생이 먼저 발표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현이 학생이 먼저 하기로 결정이 됐다. 그러면 다현이 학생 걸딱 누르면 쭉 나오죠. 그래서 듣기 내용을 먼저 두번 들려주고 발표를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다 들려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릭해서 또한번 들려준 다음에 발표를 시키면 2단계 초급 공개 수업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아린 학생이 발표할 된다. 만약에, 그럼 신아린 학생 딱 치면 쭉 내려오죠. 그래서 이걸 발표시키고, 그럼 김서연 학생 쭉 내려오면 김서연 학생 발표. 규리 학생 쭉 내려와서 발표시키면 네 학생이 전부 다 발표를 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차례대로 하는 게 아니라 클릭을 해서 그 다음 학생이 발표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이 그림 묘사 하는 거. 그 다음에 2단계 중급에 다음 2단계 중급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클릭을 했을 때 바로 2단계 중급 PPT랑 연결이 돼서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설명해 줄수 있도록 이어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TCDS 대세 브랜치, 대세 ITC의 약자죠. 요 안에 동영상을 넣고 이 밭에 배경화면을 넣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 파일이 필요하겠죠. 새로 만들기, 그래서 새 프레젠테이션 하고요. 자, 레이아웃에서 여기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세요, 부제목을 입력하세요, 계속 나오는 게 귀찮잖아요. 레이아웃을 빈 화면으로 해주시면 깨끗하게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나스에 보시면 6일차에 보면 저희가 자료를 넣어놨는데요. 강의 자료 6일차에 가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여기서 사용할 영상과 사진이 있습니다. 자, 일단 그걸 하기 전에 먼저 ITCTS라는 글자를 입력을 하고요. 이거를 한200 얼마까지 계속 쭉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60 정도, 260이나 30 정도, 239 정도 되면은 딱 알맞습니다. 너무 커도 안 예쁘고요. 너무 작아도 안 예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씨가 얇아도 안 예뻐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글씨가 뭐냐면, 임팩트체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시면, 임팩트체가 지어 있습니다. 여기 임팩트 이걸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운데 해주시는데, 가운데 맞출 때 어떻게 하랬어요? 정렬에 가서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 정렬에 가서 맞춤에서 중간 맞춤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삽입으로 가셔서 도형, 전체 이 도형을 꽉 채우는 도형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도형이 위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랫부분이 글씨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맨 뒤로 가게 하면은 글씨가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이 글씨 부분을 동영상이 나오게끔 해줄 건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바깥에 있는 도형을 클릭해 주시고요. 컨트롤 눌러 주시고 글씨를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식에 가셔서 도형 병합에 가셔서 결합을 해주시면 이 부분이 뻥 뚫려요. 이 하얀 부분이 뚫린 겁니다. 자, 뚫려서 이 뒤에다가 동영상을 갖다 놓으면 이 글씨를 뚫린 쪽을 통해서 동영상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동영상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삽입하는 방법은 삽입에 가셔서 비디오에 가셔서 내 PC의 비디오에서 불러낼 수도 있고요. 경로를 찾아서 아니면 여기서 바로 아까 6일차 그 폴더 안에서 ITCTS 배경이라는 동영상을 불러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만들어 놓은 이 동영상, 제가 저장해 놓은 동영상 있죠? 요걸 여기다 불러놓고 이걸 맨 뒤로 보내기를 하면, 그리고 이걸 플레이해 보시면 이렇게 동영상이 뒤에서 재생이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사진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사진은 이 도형을 클릭을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 그 다음에 채우기에 가셔서 단색으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로 가셔서요. 그다음 파일에서 쭉 아까 경로 6일차에 가서 보시면 숲속 배경이라는 걸 제가 넣어놨습니다. 여기서 네, 삽입을 딱 누르면 딱 삽입이 되셨죠? 예, 아까 그 도형에 이 그림을 삽입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처럼 좀 멋있게 더 보여주고 싶으면 도형 옵션에 가셔서 효과에서 네온에 가셔서요. 네온에 가셔서, 여기, 네온이 검정색으로 가져야지 좀 예쁩니다. 네, 맞죠? 죄송합니다. 다시요. 맞아요. 근데 투명도가 너무 진하네요. 투명도를 약간 43 정도, 43 정도 해주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요, 여기가 이렇게 굴곡지게 마치 글씨가 앞으로 파여 있는 것처럼 나타나 있는 것처럼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플레이하면 이 글씨 안에서 이렇게 살아나서 뭔가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음악을 한번 삽입을 해볼게요. 음악이 있어야지 좀어또 멋있잖아요. 지루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I'm yours라는 팝송을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끌어당기시면 이렇게 여기 스피커 마크가 생기고, 자, 이걸 플레이 보면 소리가 나죠. 자, 이렇게 삽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 삽입하듯이 삽입 메뉴에 가셔서 오디오로 해서 내 PC의 오디오를 삽입을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요, 이게 나중에 이렇게 켜보면 이 스피커 모습이 보여 있어서 별로 안 좋아요. 그죠?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바깥에 꺼내놓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거를 플레이할 때 이거를 재생을 할 때 백그라운드에서 재생시키겠다. 소리만 나도록 하겠다. 그림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백그라운드로 하시고요. 10초 동안 숨기가 좀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해놓고 계속 슬라이드를 만들게 되면 모든 슬라이드에서 재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슬라이드에서 재생을 빼주세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나중에 플레이 볼까요? 딱 플레이가 되면 저절로 음악 재생이 되고 이 위에 있었던 스피커 마크는 없어졌습니다. 근데 보시면 동영상이 재생이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클릭을 해야지 재생이 되잖아요. 이렇게 안 되게 하려면 이 동영상에다가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동영상은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이 글씨체 있는데 아무데나 클릭을 하면 동영상이 잡히게 되고요. 이걸 클릭을 한 다음에 애니메이션에 가셔서 재생이라고 되어 있죠. 애니메이션에 가보면 재생이 되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 가면 재생이 되어 있는데 요 재생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클릭할 때가 아니라 어떨 때 이전 효과와 함께, 그러니까 이게 파워포인트가 딱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시작되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잊지 말아야 될 게 뭐 있어요? 먼저 원래 했어야 되는데 저장을 해주세요. 그냥 날라가면 아까우니까. 그래서 이 저장을 해주셔서 날라가도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가셔서요. 6일차 연습 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플레이를 하면 F5로 눌러보면 네, 글씨가 나오면서 네, 음악도 이렇게 나오죠. 지루하지 않게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 근데 그럼 이런 동영상이나 이런 바깥에 있는 이런 그림들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그림들 구하는 거는 간단하죠. 구글에 가셔서 이미지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그림하고 영상하고 색깔이 똑같으면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림이 뭐 바다 그림이 바다 그림이었다. 이미지를 보시면 이런 바다가 나오잖아요. 그럼 바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파란 거를 이런 거 파란 거 그리고 여기가 보시면 2000에서 1600 여기 해상도가 높은 게 좋다고 했어요. 만약 이걸 뒷 배경으로 쓰신다 그러면 글씨 영상은 이런 것처럼 하얀 거 구름이 있는 거라든지 뭐 물이 떨어지는 하얀 물결이 있는 거 그런 것들 영상을 쓰셔야지만 잘 나타납니다. 잘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색으로 하면 글씨가 잘 안 나타납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걸 선택을 하셨다 그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이걸 저장을 하시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영상을 한번 다운받는 걸 알려드릴게요. 영상은요 유튜브에서 다운받습니다. 유튜브에서 다운받는데요. 자, 그러면 유튜브에서 영상을 어떻게 찾냐면요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반복되는 영상이라고 해서 백그라운드 루프라는 보시면 있죠. 백그라운드 루프라는 단어를 치시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영상들이 뒤에서 계속 재생되는 반복되는 영상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쭉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영상을 찾으시면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어떤 게 있었죠? 파란 거에서는 하얀 게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하얀 구름이라든지 하여튼 하얀색이 나오는 것들을 하시는 게 좋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하얀색이 많이 나오는 동영상을 한번 찾아봅시다. 쭉 찾아보 여기 말고도 동영상 유튜브에 있는 모든 동영상을 같은 방법으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걸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하얀색이잖아요. 많이 쓰는 좀 더 어둡다 근데 좀 더 하얀색이 없을까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 하얀색을 한번 아까 그 바데이도 한번 써먹어보자. 좀 안 어울리긴 하겠지만. 구름이 이렇게 없나? 아 죄송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클라우드 백그라운드 루프로 해서 검색을 해보면 나오겠죠. 여기 금방 나오네요. 자
구름으로 하는 게 이렇게 예쁘거든요. 네,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걸 다운받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짧은 거는요, 짧은 거는 금방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플레이만 보지 마시고 정지시켜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걸 띄워놨던 주소창을 써야 됩니다. 주소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유튜브 www.youtube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유튜브 앞에다가 영문자 영문자로 영어로 555, 예, 영어로 555를 쳐서 엔터키를 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 다운받을 수 있는 페이지가 이렇게 열립니다. 이게 다운받을 수 있는 페이지예요. 네, 그러면 720p, 그러니까 화질이 가장 높은 이 파일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운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720의 화질을 가진 것을 이게 재생을 하게 될 건데요. 자, 이거를 이렇게 요 영상을 이제 다운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자, 그럼 요 옆에 보면 다운이라는 표시가 있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다운이 됩니다. 다운이 됐죠? 네,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열어서 폴더를 열어서 이 다운받은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아까 이거 한번 잠깐 바꿔볼까요? 다운받은 거 어떻게 바뀌어지나? 네, 이렇게 해서 이 영상을 지워버리고 다운받은 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맨 뒤로 보내버리면, 자, 이거는 이제 구름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다운받은 영상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